자, 오늘은 향신료제도 어려운 표준이 나왔는데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빌드하고 비슷한 원숭이들이 나와가지고 영웅은 없지만 한번 깨볼까 합니다. 자, 시작은 드루이드 011로 할 겁니다. 이 효율이 진짜 좋아요. 얘가 그냥 이렇게 치면은 여기까지 닿아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보이시죠? 뒤쪽까지 엄청 멀리까지 닿기 때문에 요거 드루드 011의 효과가, 그리고 뒤쪽에 지어주는 게 확실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 잘 놓치지도 않아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근데 이 아래쪽에 붙여지은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넓게 쓸 건데, 전체를 넓게 쓸 건데 여기 지어야 터트리스트 효과로 아래까지 버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루이드 하나. 이 빌드는 제가 최근에 자살 빌드라고, 벤자민 자살 빌드라고 했던 것 중에 좀 조합이 있었죠. 이러한 조합을 쓰는 형태로 플레이 했었죠. 어업사 원숭이, 드루이드, 연구조사를 이용해갖고 체력 깎으면서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고급 도전이 어려움 난이도에 체력 1위 붙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가능 난이도, 노크 빵꾸 난이도보단 조금 어려운 게, 아 조금 쉬운 게 체력이 1위긴 하지만 노크 빵꾸처럼 타워들의 가격이 좀 더 낮아요, 노빵꾸보단. 근데 어려움보단 어려운 게 체력 1이야. 그래서 조금만 놓쳐도 죽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갖고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하죠. 이 빌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나무 심장 마법 쪽에 있는 100원 깎아주는 특성도 찍었어요. 드루이드 넷까지. 원래는 여기서 캐모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연금수사로 가갖고 연금수사로 납을 깨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빌드하고 달라진 점은 캐모를 봐야만 한다, 체력이 1이니까 체력 깎을 수가 없다 라는 부분 때문에 캐모를 좀 더 초반에 지어서 이득을 못 가져갑니다.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빌드야. 이렇게 먼저 바나나 농장도 못 짓고, 그렇다고 연금이로 납을 금으로 이런 걸 찍기도 좀 애매한 거야. 이걸 찍으면 너무 좀 그래. 아 근데 연금사 경험치가 300만 가까이 모이네. 미쳤다 그냥. 드루이드는 경험치가 100만 정도. 드루이드도 최근에 좀 빌드 개발한다고 많이 쓰긴 했구나. 근데 효율이 참 좋아요, 드루이드가. 약간 고인물 빠요엔이 되고 나서 야 조금씩 드루이드를 쓰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좋은 타워긴 해. 이제 마법사 타워 지어주시고 불덩이부터 강한. 이건 납을 깨는 거 하고 캐보를 보는 거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타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빌드 개발하면서 좀 뭐랄까 발견한 타워라고 해야 되나? 와, 이 타워가 이렇게 좋았어? 라는 타워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구축함 같은 거, 그것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02, 023 이쪽 마법사 원숭이 화염벽하고 원숭이 센스가 합쳐지면 이렇게 좋구나. 이게 이 좋다의 얘기가 단순히 뭐 가성비가 좋다 뭐 그냥 세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 라운드, 이 라운드 한 20몇 라운드 때 벌 수 있는 돈하고 이 타워가 나오기가, 그 돈만큼 벌었을 때 나오기 쉬운 타워 중에서 가성비가 잘 나온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설명이 좀 애매한데 한 20몇 라운드까지 오면 벌 수 있는 돈이 5천원 정도거든요. 해봤자 그 상황에서 화염벽이 나오고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타워를 또 뒤쪽에 깔아줬을 때 조합이 워낙 좋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 설명하기도 어려워. 자, 그 다음은 자 연금술사로. 왜 귀엽다. 40라운드 대비를 한다고 치면 돼요. 이거는 또 특수약재를 찍어주는 게 워낙 효율이 좋지. 맞아 맞아, 효율이 좋아. 밤밤밤
아 그리고 우리 화염벽, 화염벽의 장점이 뭐냐면 이 벽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애들한테 지속 시간만 있지 데미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이하의 풍선을 다 잘라버려요. 여기서 그냥 컷 해버려 다.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단점은 랜덤이다. 위치가 1점에선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이게 이런거 저런게 한꺼번에 다 지나가버릴 수가 있어. 얘 하나만 믿었다가. 저 어떨 때는 하나도 못 지나가. 근데 어떨 때는 다 지나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게 좀 최대 단점이네. 자, 위쪽으로 붙여지어 주시고. 여기 이제 터트리스트를 올릴 거거든요. 지금은 터트리스트를 올리진 않을 거죠. 최대한 위쪽으로 붙여지어 주세요. 자, 개수는 많이 지을까 그냥? 특이하게도 드루이드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은 타워예요. 진짜 신기한 타워야. 여기에는 더 이상 못 짓을 것 같은데. 아, 여긴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우와 너무 위험했어 방금. 돈이 약간 남았어. 위치 정하다가 여러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면 좀 나을 겁니다. 자 그리고 깜빡깜빡을 지어서 만인의 사태를 좀 대비해주고요. 이제는 좀 위험한 경우가 좀 적어서 40에서 60 남도 그나마 좀 항상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깜빡깜빡 두 개 지어갖고 만약에 통과하는 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개를 터트리스트로 만들어줬을 때 효율이 좋아요. 터트리스트가 하나만 나와도 나머지 드루이드 공속이 빨라지잖아요. 그게 장점이죠. 진짜 큰 장점이다.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나머지 애들의 공속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48라운드 때문에 깜빡깜빡을 두 개 지어준 거예요. 여기 통과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하면서 느껴보니까 저게 또 랜덤이든 애매하고. 아 터트리스 너무 고효율이네. 이게 사기인 것 같기도 해. 화염벽 두 개가 있으면 그냥 진짜 컷. 와우 너무 사기. 웬만큼 좋은 풍선이 아닌 이상은, 세라믹도 강화가 아닌 이상은 통과를 못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얘 둘 올려주고 뒤쪽엔 사실상 짤풍 정리용이죠. 짤풍 정리용. 지금은 짤풍 정리용 혹은 이제 나중에 보합 대비. 그리고 화염벽은 또 장점이 일정 이하의 풍을 잘라주는 거잖아요. 바꿔 생각하면은 일정 이상의 풍들이 왕창 나오면 얘네를 다 뚫어버린다는 거야. 그게 또 단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업글. 위쪽보다 아래쪽 업글이 좀 더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먼저 때리기 때문에. 얘네가 오래 때리고. 오 114렙 114네요 여러분의 도움이. 빌드가 궁금할 땐 딥로이 되죠. 참나무 심장도 이제 올려줍시다. 대비 좀 해주고요. 앞으로 분노의 드로이드를 찍어주는게 중요해. 그게 효율이 좋아. 자 미담 지워주는게 사실 마법사입니다. 마술 여기 깔아주시고요. 숙달까지 올려주세요. 얘가 강한 애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좀 해줄겁니다.
연금이 아직은 짓지 말까? 왜냐면 이제 63라운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터트리스. 저 얘가 60라운드 때 좀 미리 체력 깎아주는 게 효과가 좋아 되게. 얘가 그리고 이제 연금 수사 버프를 받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할 겁니다. 엄청 좋은 위치에요 얘가. 이거 진짜 좋은 위치. 63라운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트리스트. 아 보라색. 드루이드는 보라색에 확실히 대비가 좋은데. 자 옵니다. 아 너무 잘 막아요 드루이드가. 아 드루이드가 너무 잘 막아.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화염벽을 한번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세라믹이 다 한 단계 낮아져. 이게 그것도 장점이야. 사실 영웅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이거 깨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고급도전이 깨는데 오래 걸리지 않은 난이도가 몇 개가 있나마는. 좀더 쉬운 게 나왔냐마는. 와 화염벽이 개사기야. 화염벽이 얘는 하는 일이 거의 없고 화염벽이 짱이야. 근데 또 드루이드가 없으면 짤풍제거가 아예 안돼서 드루이드를 안 지을 순 없어. 마법사 원숭이는 결국 보드타워예요 다. 이 대마법사조차도 보드타워야. 쟤를 메인딜로 쓸 수가 없어요 싸우면. 그렇게 쓸 거면 마력 스파이크까지만 올려야 돼. 참나무는 두 개? 두 개만 충분하지 않을까? 자, 마력 스파이크 올려주고요. 자 이러면은 달라요. 깨는 속도가 달라져. 모합을. 그리고 버프를 달아주면 얘가 사거리가 무진장 길어집니다. 자, 보세요. 아직은 여기까지 안 닿잖아요. 끝까지 안 닿는데 이게 이걸 지으면 달라져. 달아주면 사거리 여기까지 닿습니다. 그쵸? 야 위치 너무 좋아. 드루이드 뭉치기 그리고 마법사 타워의 위치 이거 두 개가 이 난이도를 깨는데 이 고급 도전을 깨는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해보시면 엄청 어렵다. 어, 벌떼가 좀 안 찍혔네.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제발 쉬운 걸로 조금만 쉽게 해주세요. 닌자 키위님들 제발. 이거 하나 팔아야겠다. 이건 연금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사실. 오 뭐야 왜 이렇게 위험했어 방금.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와 갑자기 얘 7만이네. 야 확실히 잘 잡긴 한다 얘가 모합을. 모합 주대 미쳤구요. 커트리스트 78라운드가 굉장히 위험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 뭐야 막는거 아니지 그치. 무조건 막게 돼있어. 워낙 잘 막아. 안 터진 군대까지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78라운드 세라비 왕창 다 막았구요. 너무 좋고
이것도 하나 있으면 괜찮긴 하겠다. 아끼다가 똥됐거든요 아까. 이거 찍어주자. 아 여기가 78라운드 캐모구나. 아, 이래서 두 마리가 중요한 겁니다. 참나무. 저 왜 참나무 안 올렸다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와 확실히 마력 스파이크가 좋아. 대화업사까지는 안 좋은데 마력 스파이크는 고효율이에요. 40라운드에 못 나와서 잘 안 썼는데 얘가 좋아. 보세요 얘가 얼마나 좋은지. 야 이 위치가 진짜 개꿀자리다. 주오엠지 혼자 터트릴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BFB가 깎이면 나머지 짤풍은 드루이드가 충분히 잡는다. 이거 보상이 드루이드 320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깰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쉽죠. 자 이제 돈을 모아갖고 얘를 분노의 아바타로 올려봅시다. 난 이거를 하나 더 팔 생각도 하고 있어 지금. 분노의 아바타가 나오고 얘로 DAT를 잡으려면 이 납 제거하는 거를 계속 걸 수 있어야 돼 얘한테. 얘 파는 것도 괜찮아 지금 솔직히. 아니 그럼 캐모를 못 보나? 그럼 그건 그렇지. 여기 대마를 뽑고 대화사를 뽑고 얘를 지운다? 아니 아니야. 근데 아 DT를 잡을 수 있나 그걸로. 어쨌거나 돈이 많이 필요해. 아, 미쳤다 진짜 대화업사. 아이 마력 스파이크 얘 여기까지가 좋아. 여기 이 이상 가면 좀 애매해. 와우 돈이 잘 모이는데 이거? 이거 100라운드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엔? 이걸 팔아주는 게 맞는 거 같아. 분노의 아바타 오케이. 오 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아 분노의 아바타 사흘 좀 더 긴가? 와우 야, 우와, 뭐야, 이거. 사거리 엄청 기네? 아, 더 지어야 돼. 저번에 터진 적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산성물질 혼합작까지만 찍었는데. 대박이다. 지을 수 있으면 얘를 대화업사로 바꾸고 싶어요. 아 근데 이 자리가 진짜 꿀자리보다 꿀자리다. 마법사 원숭이가 가진 사거리 덕분에 사실 여기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 해적 원숭이가 들어가갖고 해적이 자리하는 위치인데 해적 원숭이랑 얘랑 사거리가 비슷하니까 해적 원숭이가 누리는 장점을 얘가 똑같이 누리네. 10라운드 왔고요. 와 잡는다 이러니까. 그래 연금이를 많이 지어주는 게 핵심이야. 노멀 빌드인데 이거 완성된 것 같은데 빌드업이. 이 돈으로 마을 하나를 짓는 게 낫지. 아니 와 그리고 이거 영웅이 없이 깨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거야. 개미쳤고 딜리야. 와 미쳤다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잡아. 얘가 남만 깨면 깨는구나. 와우
가격이 올라오고 3200원이니까 아니다 그냥 들고 가자. 영업사 짓는 거 뭐 얼마나 차이나 될 거지. 깜빡깜빡이 위험하다니까 지금. 깜빡깜빡 뺐다가 진짜 어떤 일이. 와 진짜 많이 나온다 2라운드. 10라운드가 이렇게 위험했나? 그러나 우리 드루이드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아유 안된다. 근데 이거 욕심 좀 나는데 이게 지금 아 그래 돈이 됐었는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왔었네. 아 요거 오른쪽 볼게 아니라 내가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좀 달랐겠다 얘기가. 3캐모 보는게 중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했으면 깼네. 살짝 아쉽네요 그쵸. 아 진짜 살짝 아쉽다. 500달러를 쓴 건 좀 아쉽다. 빌드 개발이란 게 항상 그런 거 같아. 원래 이거 약간 그 그거 아세요? 약간 R&D라 그러는데 리서치 앤 디벨롭이었네. 이 R&D에는 돈이 많이 드는 법이. 그래도 안 할 순 없어요. 안 하면은 기술이 약간 뒤처지니까. 그럼 돈을 좀 남겨가지고 500달러 안 쓰고 깰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해봅시다. 어 살짝 위험한데? 근데 드루이드가 그냥 와 다 찢어버리고 마법사도 워낙 세고. 문제는 100 나오네. 근데 여기도 살짝 아 여기도 안되네요. 아직은 덜 완성된 빌드다.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시...